어쩐 일이세요? 아들 집에 오는데 뭐 이유라도 있어야 되니? 이유 없이 오실 분도 아니잖아요. 뭐? 돈 보냈다, 잘 지내라, 늘 그게 다였어요. 생일 때나 명절 때나 연락 한 통 없던 분이 갑자기 오시니까 이상하잖아요. 그래, 용건 있어 왔다. 아니 근데 넌 말 좀 곱게 하면 안 되니? 아니 볼 때마다 아주 죽상이야. 네가 이렇게 정없게 구는데 내가 정 주고 싶겠니? 누가 정 달래요? 중2병 걸린 애도 아니고 그만해, 징그러워. 왜 오셨어요? 너 소리랑 사귄다는 거 정말이야? 네.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? 네. 그쪽 집에서 반대해도? 네. 미쳤니? 반대하는 결혼을 왜 해? 제 문제예요. 하루야, 그냥 실리콘밸리 가.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해? 힘든 길을 가든 쉬운 길을 가든 제 문제라고요. 간섭 마세요. 자격 없어도 어쨌든 난 네 엄마야. 죄송한데 저 당신을 제 엄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주제넘게 제 일에 나서지 마시라고요. 뭐? 주제넘게? 세상 사람들 다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돼. 내가 너 때문에? 어? 나참아 저 버려놓고 왜 이러세요? 누가 보면 저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라다운 사실인 줄 알겠어요? 너만 힘든 거 아니다. 나도? 나도 힘들었어. 어쨌든 소리랑 정리해. 그 얘기하려고 온 거야. 가세요. 저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그만 가시라고요. 미국으로 가. 너 오라는 실리콘밸리 가서 새 인생 살아. 저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?